아이폰 화면 색감이 마음에 안들때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. 자, 우선 설정 화면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밝기를 설정해 들어가셔서 나이트 쉬프트 기능을 선택하셔서 따뜻한 색, 덜 따뜻한 색 이렇게 중간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색감이 너무 뭐 파랗다거나 너무 노랗다거나 이런 거를 색감을 조금씩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아이폰 액정 교체 후 색감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실 때 이런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. 나이트 쉬프트 기능 들어가셔서 따뜻한 색, 덜 따뜻한 색.